자, 촬영에 앞서 감독에게 설명을 듣는 신혜성 씨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집에 가지 마요. 왁스 오빠로 정했어요, 일단은. 네. 혹시 나오는 거네? 네. 이 첫 단독 촬영이 조금 긴장이 됐는지 직접 마이크 체크도 해봅니다. 오늘 신혜성 씨가 도전하는 곡은 왁스의 오빠인데요. 선곡부터 심상치가 않죠? 우선 노래를 따라 부르며 몸을 풀어봅니다. 자, 사전 리허설에 이어 신혜성 씨의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자 파트너와 함께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서는 더 흥겨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마치 진짜 노래방에 온 듯 신나게 노는 신혜성 씨. 댄스 가수답게 마무리도 퍼펙트하죠? 오래간만에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는 소감이 어떨까요? 자, 소프가 떠던 신혜성 씨. 이번 악기까지 준비해서 제대로 즐겨보는데요. 주위 시선이 아랑곳하지도 않는 듯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다가도 촬영이 중간되면 민망한지 주저앉고 맙니다. 이런 신혜성 씨를 위해 감독이 직접 지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여기 앞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둘이 이렇게 놀아봐 이제. 아, 여기서요? 아니야, 아니면 기타 줘, 기타? 네, 기타 줘. 어, 기타야, 기타. 기타 갖고 와. 결국 기타까지 동원이 돼보는데요. 순간 카메라를 발견한 신혜성 씨 한마디 합니다. 오빠 멋있는 거 하는 것만 찍으라고 그랬지. 근데 멋있어 진짜. 자, 기타맨으로 변신한 신혜성 씨. 촬영이 진행될수록 신혜성 씨의 화려한 개인기가 펼쳐지는데요. 흥에 겨우 기타까지 뜯어봅니다. 보는 사람까지 신나는 신혜성 씨의 모습이죠. 5초 동안 미친 짓. 자, 이번엔 반짝이 의상까지 동원이 돼보는데요. 그 잭슨이 형이 1980년대쯤에 처음 입었던 의상이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의 잭슨이 형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빌려주겠다고 해서 빌렸습니다. 문자로 그러더군요. 마이크 잭슨이 형이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너밖에 없다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노려보시나요? 반짝이 의상의 탬버린까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데요.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내가 10년 만에 너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중입니다. 항상 멋있는 것만 아는 법도 없고요. 재밌고 즐거운 이런 모습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스포츠카의 한껏 분위기를 잡은 신혜성 씨의 모습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죠. 출국했어. 237.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반가움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전진 씨 아버지 찰리 박인데요. 통 알 수 없는 말을 던진 찰리 박. 6284. 6284! 찰리박의 깜짝 등장으로 촬영된 분위기가 유쾌해진 가운데 신혜성 씨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촬영이 시작이 됐는데요. 나만 주면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벗겨내. 액션! 자, 차 안에서 벌어지는 키스씬 정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키스씬으로 신혜성 씨의 CF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아니. 올무십니다. 아니, 얼굴 보지 말고 이게. 네, 아버님. 신혜성 씨의 유쾌한 CF 촬영 현장 함께 하셨고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될지 CF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